선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중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유승민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유승민을 끌어안으면 우파가 날아간다. 예,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드렸어요. 유승민을 끌어안아서 중도를 끌어안자 그러는데 유승민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유승민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도가 아니라 정의당,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승민에 대해서 호감은 갖고 있지만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호감이냐?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을 분열시키고 우파를 분열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지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게 점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혁통이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유승민은 빼고 대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예,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통합 진행 상황을 우리 국민들 앞에 소상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월 중순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통합신당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 등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향후 통합신당의 출범의 일정, 그리고 노선 및 정체성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혁통위 같은 경우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함께할 정당 및 단체들을 규합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오는 2월 초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중순께 통합신당을 출범시킨다는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아울러 오늘 대국민 보고에서는 신당 창당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는 방안도 모색을 했었지만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에는 그동안 참여해온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전진당의 이현주 대표 등 혁통위에 참여한 정당 및 단체의 대표들이 대부분 참석하네요.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 유승민을 빼고 하태경 책임 대표가 참석하며 유승민을 빼고 가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요, 유승민을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예, 이 새보수당 내에서는 유승민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 불출마 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 어차피 통합돼서 나오면 험지로 갈 텐데. 험지에서 네 인기 갖고 되겠냐? 당연히 넌안 된다. 어디 가도 이번엔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의 좀 보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입장에서는 사실 마지막 승부수가 제가 봤을 때는 불출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새로운 보수당의 다른 의원들은 지금 빨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유승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자유한국당 배지를 달아도 아마 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마 없어요. 무소속이 동구의에 나와버리면 져요. 왜냐하면은 동구, 대전에서도, 예. 대구에서도 유승민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발 심리가 그렇죠. 많고, 예. 수도권에 오면은, 수도권에는 없습니까? 탄핵이 억울한 사실이죠. 뭐 유승민은 배신자 그래서 또 지지자층이 안 나가는 그 실제로 아까도 여론조사 보시면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권 선호도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보수당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총장과 유승민과의 지지율이 같은 수준이 나왔지 않습니까? 둘 다 한 2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보수당 지지자들도 유승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승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면서 명예회복을 하는 방법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2선으로 후퇴하는 거. 마치 자기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왜 그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일단 우리공화당을 비롯해가지고 그 탄핵의 강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들이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세보수당까지도 포괄하는 통합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합을 위해서는 유승민이 스스로 불출마를 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희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습만 보여줌으로써 대통합을 이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분열의 아이콘이지 통합의 아이콘이 아니야. 그러니까 분열의 아이콘. 유승민만 빼면 우파는 다 잘 되는 그렇죠. 거야. 지금 유승민 때문에 뭐든지 태클이 걸리고 있고, 유승민 때문에 탄핵도 나겠고, 유승민 때문에 통합도 안 되고 있고, 유승민 때문에 총선도 어려워지고 있고, 유승민만 빠지면 뭐든지 잘 될 수 있다. 일단 유승민부터 빼야 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문화일보 인터뷰에서도 조원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탄핵의 강은 그냥 건널 수가 없는데 유승민이 빠지면 선거연대가 됐든 당대당 통합이 됐든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수당의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승민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스스로도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은 이번에 명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저렇게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지금 측근도 못 믿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너무 많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통합이 더뎌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열차는 떠났습니다. 떠났고 통합신당에 대해서는 10대 과제가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탈원전 정책 전환, 문재인 정부 권력남용 국정조사 특검, 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세금의 정치적 수탈 방지, 교육의 정치화 방지, 교육개혁, 노동개혁, 그 다음 연금 사회주의 저지, 한미동맹 하겠다. 이거에 통합을 앞둔 10대 과제 모두가 다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두고 새로운 보수당이 자신들이 계속 이렇게 미적된 거는 통합의 기체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저희가 총선을 앞두고 정말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이러한 10대 과제를 실천을 앞두고서 정치공학적 계산한다는 거는 개인들이 정말 또 다른 정치적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는 떠났습니다. 떠났고 이제 문은 열어도 돼. 이제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이 10대 과제를 기치를 내걸고 국민들 앞에 펴서 이렇게 심판해달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앞서 이 유승민 같은 경우는 당대당 통합 논의를 요구했으나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30일까지 합류 여부를 밝혀달라는 협통위의 요구에도 결정하기 어렵다며 답한 바가 있어서 사실상 유승민이 제외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보수당 대표로 참여한 정운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국민 보고대회는 하태경 책임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시대의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고 대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유승민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또한 박형준 협통위 위원장 역시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통합신당이 범중도보수의 명실상부한 유일한 정통세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유승민과의 결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프레임은 좌파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혁신을 닫는 통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유승민과의 첫 통합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좌파 진영일 뿐이고 유승민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도까지 아우르는 혁신을 담는 통합으로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유승민 이제 열차는 떠났습니다. 막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멀뚱멀뚱 바라만 볼지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여기에 몸을 담을지는 전적으로 유승민의 선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승민의 선택, 불출마해야죠. 당연히 안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출마를 하지 않고 불출마하고 대통합을 위해서 예, 양보를 해야죠. 예. 그래야지만이 그 죄값을 용서받죠. 그렇지 않으면 우파도 지면서 유승민 가족 지금 7대까지 7선까지 하면서 호의호식했는데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역사에 두고두고 예,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아마 배신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을까 싶은데요.